안녕하세요 여러분,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에 전원생활을 하고 계시는 가운파님을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가운파 힐링라이프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가운파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여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요? 저는 연차로는 이제 4년차 17년도 4월에 내려왔거든요. 기춘전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저는 뭐 전공은 이제 창업 마케팅 쪽을 전공을 해서 그쪽에 컨설팅, 강의 이렇게 좀 진행을 하다가 이제 머리 쓰는 일 좀 그만하자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아이들이 이제 한참 자라고 있으니까 좀 더 빨리 아이들 어렸을 때 좀 기촌으로 했으면 하는 로망을 갖고 있었죠. 근데 누가 들으면 여주로 기촌했다르면 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근데 저희 집에 이제 뒤 전원주택의 뒷모양을 근데 뒤 전경을 보면 아, 기촌 맞구나라는 그쵸.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오는 입구도 약간 기촌 같아요. 네, 조금만 나가면 뭐 그러니까요. 이마트도 있고 뭐 시내도 있긴 하지만 들어오는 길이 한 1.5km 정도가 마을 농로 따라서 이렇게 쭉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 기촌이라는 생각은 확실히 저는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기촌의 기준이 원래는 읍면동에서 동은 원래는 안 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는 현암동이에요. 여기 현암동인데 제가 그러니까 귀농기촌 지원자금 있는 거 아시죠? 알죠. 그걸 받아보려고 전화할 때 처음에 동이라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창문만 열면 다 논밭인데 뭔 소리 하는 거냐고 그랬더니 와 이렇게 보대 아 거기는 생산관리지역이랑 붙어있고 대부분 이제 절대농지가 있으니까 귀촌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지원 대상 가능하다 또 이런 받으셨고. 그러니까 확실히 귀촌 맞습니다. 귀촌 준비는 어떤 걸 하신 거예요? 귀촌 하기 전에 사실 요즘은 유튜브에 뭐 저 이상으로 더 정보를 많이 공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 정보를 몇 년씩 준비해서 공부하고서 정보 공유를 하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사실 거의 집만 보고 그러니까 와이프를 설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쁘게 잘 살 수 있는 집을 선택할까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다른 고민은 크게 많이 안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제가 와서 좀 후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귀촌을 딱 생각하셨을 때 계기가 귀촌을 왜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저는 원래 단양, 충북 단양이 고향이고요. 네네. 그냥 서울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올라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계속 뭐 산골소년 얘기하고 촌놈 얘기하고 근데 사실 저는 산골소년과 촌놈이라는 그 멘트? 아, 그런 뭐 별명 같은 게 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경제적으로 조금 자립을 하면 다시 그냥 단양으로 내려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단양은 뭐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도로가 잘 뚫렸어도 2시간 반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운맘이 와이프가 서울에서 아직도 경제적으로 어떤 뭐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갖고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타협을 받죠. 단양이랑 서울이랑 중간 지점이 딱 여주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을 벗어나지 않는 지역이고 뭐 아시겠지만 여주가 또 사통팔달 그래서 IC가 가장 많은 그렇죠. 또 도시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내려온 거죠. 기촌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딱히 없으셨겠네요. 집만 딱 보고 오셨으니까. 아니요. 힘들었던 점 있었죠. 있었어요? 제일 힘들었던 거는 와이프를 설득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형성된 게 아니라 저는 35 정도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계속 와이프를 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물밑 작업을 5년 동안 하신 거예요? 5년 가까이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예 마음을 안 열고 절대 그러니까 당신 혼자 내려가.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야, 나 나중에 혹시라도 일하다가 안 걸려서 요양을 해야 돼. 근데 그때 내려갈 때도 너 안 따라올 거야? 뭐 이런 농담반 이렇게 협박도 했는데 그런 협박을 했을 때 와이프의 답변은 너무나도 단호했어요. 요양은 자기 혼자 가야지. 내가 왜 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이렇게 전원생활, 시골생활에 대한 게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와이프가.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오셨던 게 이제 야외 나들이 나갈 때마다 근데 이쁜 집들을 이제 돌아오면서 뭐 어디 분양하는 데 있으면은 여기 한번 보면 어때? 이러면서 보고 그런데 뭐 서울에서 이제 아파트 분양하는 모델하우스 가보면 다 그냥 판박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드라마나 어디 영화 세트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인테리어나 이런 집들이 하나씩 눈에 띄니까 이거 집만 괜찮으면 한번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조금씩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한 16년도 정도 중반에 거의 그 집 문제로 마음을 와이프가 돌리기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서칭을 한 게 16년도 후반부터 그래서 17년도 1월에 계약을 하고 내려오게 된 거예요. 가장 큰 적은 그러니까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이제 와이프를 꼬시는 거. 그렇죠, 배우자. 그게 그쵸? 가장 힘들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적정한 지역을 찾는 거. 그렇죠. 와이프도 서울 출퇴근을 어느 정도 하고, 저도 뭐 프리랜서로 뭐 컨설팅이나 강의를 하지만 그래도 부르면 달려갈 수 있는 그 위치 거리.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의외로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다가 전원주택을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서울살이 하신다고 다 그런 아파트 10억대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광진구에 살았는데 광진구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저평가가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광진구 살 때의 그 집 빌라 갖고 있던 그 집 갖고는 전원주택 또 짓는 것도 빠듯하더라고요. 그게 어쨌든 비용이 좀 더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주 외에 조금만 더 서울에 가까우면 거의 뭐 4억대, 5억대 이상이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해서 이제 여주까지 타협을 좀 보게 됐죠.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네. 가격도 그렇고 그치. 서울에 접근해야 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최저가니 여주. 근데 여주 쪽에 확실히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주 쪽이 보면 서울 쪽에서 이제 어쨌든 서울에 일이 있고 그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포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선택하는 데가 여주 그치, 쪽을 그치.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치, 그치. 그리고 확실히 좋은 거는 여주에 이제 제 기억으로 여주의 아산병원에 병원 문제도 많이들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아산병원에 저희가 이사하고 장모님께서 입원을 그쪽에 한 세 달 정도 하셨어요. 수술하셔갖고 한 달 계시고 그 근처 병원에. 근데 그때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계속 갔었는데 집에서 밟으면은 45분이면 거기 주차장까지 딱 되니까 그 정도면은 강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쪽 생활 기반이시면은 여주 정도 내려오시면 뭐 나름 굉장히 쾌적하게 사시면서 서울 생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귀촌을 하면 제일 걱정인 게 소비잖아요.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아, 생활비. 그 수익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서울에서 그 강의하고 컨설팅하던 기반을 다 내려놓고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이제 수익이 거의 전무했죠. 그러면서 귀농 아카데미 100시간짜리 이수하고 농업인 대학 이수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배우고 제가 가진 마케팅이나 이런 능력들을 농업인 분들이랑 같이 쉐어하고 무료 스터디도 하고 특강도 제가 무료로 해드리고 이러면서 농업인 분들이랑 친해지는 시간을 갖는데 제가 투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누가 후배들이나 누군가가 여주로 내려온다면 야 내가 기반 다 닦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려와 텃세 없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누가 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누가 내려온다면 제가 안착하는데 좀 도움을 줄 정도로 주변의 농업인들이랑 여주의 토박이분들이랑 좀 많이 교류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긴 했죠. 근데 그치. 그러다 보니 또 일거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강의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주 여성회관에도 강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관련된 기관들에서 뭐 컨설팅이나 뭐 그게 뭐 사업 지원 사업 같은 것들 같이 좀 진행하자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로 뭐 부수입 정도는 먹고 살 정도는 들어옵니다. 제일 크신 또 유튜버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제가 지금 내일 모레 정도면 5만 정도 구독자 갈 것 같은데 유튜브 하셔서 이제 아직 꿈을 키우고 계실 텐데 네네. 제가 싹을 잘라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수익이? 저처럼 전원 생활하는 유튜버 분들은 생각만큼 이렇게 광고 수익이 많지가 않습니다. 애들 뭐 이렇게 간식거리나 우리 바베큐하고 누구 놀러 왔을 때 술 한잔 먹을 정도 즐길 그 정도 소소한 비용은 유튜브로 벌고 있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파님은 땅을 분양을 받아서 집을 지으신 건데 귀촌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짓는 거를 선택하라고 하시고 싶은지 아니면은 그냥 집 지어져 있는 거 매매를 하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싶으신지.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따지면 그 되게 중간적인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전원주택 단지고요. 단지에
제가 쓴 계약이 전원주택 분양 매매 계약서를 쓰고서 네. 여기가 저희 지금 이 자리가 기초가 공사가 된 상태에서 모델하우스를 보고 저희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처럼 아파트 모델하우스 보고서 그쵸. 하면은 뭐 한 1년 반 뒤에 이렇게 입주하잖아요. 그것처럼 전원주택 단독이니까 그 기간이 좀 더 당겨진 거지 네네. 실제로 분양받는 느낌으로 네. 사실은 이렇게 계약을 그렇게 체결을 했고요. 그런데 짓는 과정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제 네. 보기는 했죠. 네. 그러니까 네. 저희가 그러니까 지은 것처럼.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확실히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이제 짓는 분양을 받는 것과 네. 그리고 내가 직영으로 해갖고서 네. 시공사를 선택해갖고서 짓는 거는 네. 좀 별개의 아. 사안이라서 여러분들이 좀 장단점을 명확하게 한번 구분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농가주택을 구매해서 리모델링 하는 거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주도에 한번 와이프랑 이제 저희 가족이 네. 놀러 갔었는데, 거기에 정말 오래된 그 자기 할머니가 살던 집이래요. 네. 근데 그걸 리모델링을 손녀가 해갖고, 그거를 이제 에어비앤비에 올려갖고서 이렇게 펜션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집에 저희가 2박 3일을 묵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말 제주스러우면서도 또 있을 건 다 있고 포인트에 뭐 포토존 뭐 인스타 우리 아이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찍을 공간이나 이런 거 곳곳에 어떤 소품이나 이런 거는 되게 트렌디하게 잘 연출해놨는데 또 그러면서도 클래식한 그런 게 그대로 남아있고 그게 너무 좋아서 시골을 제가 내려가도 예를 들면은 옛날 목조주택이나 뭐 흙집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 해갖고서 살면 어떨까? 그럼 되게 저렴하게 하면서 그쵸. 제가 공부해갖고서 또 고치고 이런 생활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와이프는 이쁜 집에 살고 그쵸, 싶었던 그쵸. 게 보통 여자들 로망이죠 네. 그게. 그래서 그게 타협선이 절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추천을 드리자면 네, 가능하면 저렴하게 농가주택 같은 거를 잘 알아보시고서 골조가 튼튼한 걸로 네, 알아보시고 저렴하게 들어와서 살면서 조금 조금씩 바꿔나가는 재미를 갖는 거를 일단 선순위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촌에서 4년 되셨는데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단점을 네. 좀 얘기해 주셨으면 네, 일단 네. 아이들 문제 그쵸.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 친구가 제일 먼저 야 너 남들은 이 애들 커가는데 교육 문제 때문에 지금 막 사교육이랑 뭐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너 시골 내려가면 그거 감당하겠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애들 교육은? 뭐 이런 질문을 대놓고서 이제 제 친구가 했었어요. 그쵸. 괜찮겠냐고. 근데 사실은 저는 그래서 내려온 거거든요. 오히려 제가 어렸을 때 충북 단양에서 뭐 여름엔 진짜 또랑에 옷 벗고 나가갖고서 뭐 물고기 잡고 같이 막 수영하고 이랬던 기억이랑 목에 엄청 뜯기고 그리고 겨울에는 진짜 비료포대 깔고서 눈썰매 타고 예? 그리고서 뭐 고구마 아들이랑 또랑가에 해서 뭐 나무 뜯어다가 그걸 불 피워놓고서 그렇게 고구마 구워 먹고 뭐 그러던 추억들이 아이들한테 지금 얘네들한테 안 해주면 얘네한테 그런 추억 자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정서적인 측면에서라도 더 빨리 내려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성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애가 2학년 네. 그리고 둘째가 두 살 타오르니까 이제 유치원 7살이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내려오게 됐는데 네. 그때 내려와서 저희 첫째한테 가온이는 여기 내려와서 뭐가 좋아? 이러면은 하늘 이렇게 보면서 하늘에 별이 너무 많아서 좋다고 나는 네. 너무 행복하다고 내려온 거 잘한 것 같다고 그래서 다시 서울 가고 싶어? 이러면 자기는 절대 안 갈 거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름에는 지금 막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잔다고 네, 애들이 그러긴 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개구리가 막 우는데 네. 개구리가 우는 소리가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이제 아이들의 그 동심의 그 키워드로 쟤네는 음치인가 봐. 그러니까 개구리는 왜 다 음치지 아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정원에서 뭔가 뭐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게 전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장점. 뭐 이거는 뭐랑도 비교할 수 없는 100만불짜리 장점이라고 에이.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단점은 아이들이 벌써 4년이 흘러가니 이제 5학년, 3학년 이렇게 됐어요. 근데 둘째는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첫째는 점점 시크해져 가고 사춘기가 되니까 이제 뭐 편의점이 앞에 근처에 있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커가면서 그게 단점으로 여기가 살짝 외진데 있으니까 그쵸. 외부의 친구들이랑 같이 시내 나가고 싶을 때 차 편이 불편하고 이런 게 단점으로 애들한테 다가오더라고요. 제 채널 같은 경우는 네. 귀농귀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쵸. 여기 지금 가은파님도 귀촌을 하신 건데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처럼 공부를 안 하고서 내려오시면은 시행착오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중요하게 제가 이렇게 V라인이 된 가장 큰 이유인 전원주택 하자 부실시공 문제로 아직까지도 제가 고생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그래도 한 너무 길면은 그리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힘드니까 한 1년 정도? 내가 언제쯤 가겠다 싶으면 한 1년 정도는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부할 게 내가 정말로 살 집에 대한 공부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최소한 비안세고 따뜻하고 그런 집에 살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건축 관련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땅이랑 뭐 이런 거랑 같이 맞물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부가 요즘은 귀농 아카데미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서도 귀농 아카데미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서울에서 경기권으로 나와서 뭐 양평, 가평 그리고 뭐 안성이나 용인 뭐 이런 쪽도 농업기술센터들이 있고 그쪽에서도 귀농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 계시면서도 그런 스터디할 수 있는 이게 교육기관들에서 정부에서 하는 그런 교육을 뭐 무상이니까 한 1년 정도 집 알아보시면서 같이 귀촌 귀농 준비를 하시면서 최소한 텃밭 농사를 누구한테 안 물어봐도 본인이 지을 수 있을 정도 수준으로는 그래도 농산물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지식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아무래도 내려오셔갖고 맨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뭐 연구 있는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이런 것들이 좀 뭐라고 할까 지역에서 이제 텃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자주 자기가 내려갈 거다 연구가 없는 지역 예를 들면 저도 여주가 연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양으로 내려가고 싶지만 못 내려가니 여주로 내려올 거면 그런 공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귀농 아카데미 같은 거를 여주에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서울에서 그냥 주말에만 일주일에 한 번씩이니까 예를 들면은 한 번씩 내려와서 그 귀농 아카데미에 듣는 분들이 예를 들면은 20명, 40명 뭐 이렇게 되면 그분들 중에 반수 이상은 전부 다 여주분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한 80%가 여주분들이었어요. 귀농 귀촌을 이미 하신 분이 듣기도 하고 그냥 막 준비하시면서 여주에 땅 사놓고 집을 이제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같이 듣다 보니까 지역분들이랑 같이 미리 소통을 하니까 뭐 안착하는데 지방에 정착을 하는데 굉장히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내려온 다음에 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시행착오가 됐었던 것 같고요. 내려오기 전에 들으면 땅 구입할 때도 그런 분들 통해서 구입을 하면요 전혀 부동산에서 모르는 그런 알짜배기 그렇죠. 저렴한 알짜배기 땅들도 또 소개도 받을 기회들도 생길 수도 있고 농업 관련된 정보도 뭐 예를 들면 300평 정도 돼야 농업 경영체 등록도 하고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배우시면서 현재 농업인 분들과 소통해서 아 내가 내려올 때쯤에 땅을 사는데 그냥 전원주택 부지 뭐 150평 필지 잘라놓는데 막 그냥 사실 게 아니라 아 내가 그래도 내려가면 최소한 농업인으로 뭔가 아까 경제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익적인 부분도 같이 일정 부분은 소일거리라도 가져가겠다. 그러시면은 300평이 기준이긴 한데 이게 하우스면은 또 100평이면 돼요. 그러니까 뭐 가시권에 있죠. 내가 땅을 살 때 한 250평 정도의 집을 짓고 거기에 하우스 100평 정도 짓고 이러면서 또 이렇게 계획을 잘만 세우시면 두 마리 토끼, 그러니까 저는 귀촌이지만 귀농 귀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시면서 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준비만 잘 알아보시면 요즘 실패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고 다시 도심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I just wanna dance, oh, oh.